네, 12월 20일 3분 마감입니다. 오늘 양대 지수는 하락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1% 모두 넘게 지수가 하락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투심이 그렇게 좋지 못했습니다. 먼저 마감 결과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저 먼저 코스피부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54포인트 거의 장중 저점에서 마무리가 지금 마무리가 되고 있는 그런 흐름인데요. 54.72포인트 거의 2% 가까운 하락 이었습니다. 2,963.01포인트로 오늘 장을 마치고 있는 그런 흐름이고요. 코스닥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후 시장 들어서 조금 반등을 하나 싶더니 다시 한번 제자 밀린 그런 모습으로 장중 저점이 종가가 되고 있는 그런 흐름입니다. 10.75포인트 하락을 하면서 1% 넘게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서 990선에서 오늘 코스닥 역시 약세로 마무리가 되는 그런 흐름입니다. 최근 들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거래 대금이 자꾸 줄어들고 있다는 그런 부분인데요. 코스피가 좀 많이 거래 대금이 많이 줄고 있습니다. 오늘도 역시 10조 원 이상 되지 못하는 그런 흐름이고 거의 8조 원 중반대에서 거래 대금 그칠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코스닥도 그렇게 큰 흐름이 나타나고 있지 않은 그런 흐름입니다. 거래 대금이 많이 줄어든 가운데에 오늘도 역시 종목별로 보면 이슈를 가진 종목만이 움직인 그런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별로 지금 올려드린 그런 흐름인데요. 오늘 거래소에서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은 SK바이오사이언스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하락으로 마무리가 됐고요.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괜찮긴 했지만 전반적으로 이슈에 따라서 최근 들어서 낙폭이 컸던 종목들을 중심으로 해서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온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율을 살펴봤을 때도 오늘 1,190원 장중에 재차 올라갔는데 결국은 오늘 10원 정도 급등하면서 1,191원 50전에서 마무리가 됐고요. 이와 더불어서 일본 니케이 지수도 2% 넘는 지수 급락이 있었던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관련된 여러 가지 해외 쪽에서의 좀 불안감, 이슈별로의 불안감, 이와 더불어서 수급적인 차익 매물이 지속적으로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자, 종목별로 좀더 살펴보도록 하죠. 오늘 종목 중에서 특징적인 종목은 코로나 치료제가 역시 강세를 보였다는 점입니다. 한국 BNC가 고점에서 밀리긴 했지만 오늘까지 나흘째 강세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죠. 17.55% 상승세를 보이면서 33,150원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미국 FDA 임상 이상을 진행 중인 것으로 잘 알고 있는 코로나19 치료제 후보 물질이 변이 바이러스 치료 효과가 전망이 되고 있는 그런 가운데 지속적으로 최근 들어서 강세를 보이고 있는 대표적인 코로나 치료제로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오늘 또 하나 반가운 소식이 나왔는데요. 동진세미캠 10% 넘게 오르면서 마무리가 됐는데요. 35,950원입니다. 오늘 거래량을 함께 실으면서 강세를 보였다는 점 눈에 띄고 있죠. 삼성전자와 협력해서 반도체 EUV죠. 포토레지스트 개발에 성공했다는 국산화에 성공했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국산화 소부장의 가장 큰 주도적인 종목이었기도 하고요. 관련해서 오늘 좋은 소식이 나온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 밖에 게임주 중에서 썬데이 토즈가 오늘 상당히 강한 흐름으로 20% 이상 급등세로 38,700원에서 마무리가 되는데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통해서 위메이드가 지분 34%를 획득하며 최대 주주로 올라섰습니다. 이를 통해서 위메이드는 위맥스의 캐주얼 게임 라인업을 강화한다는 얘기도 함께 있었는데요. 이에 따라서 썬데이 토즈가 오늘 강세를 보였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원전 관련주 대표적인 종목들이 좀 움직인 게 눈에 띄고 있는데요. 한전기술이 오늘 8.5% 상승세를 보이고 두산중공업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일단 지금 현재 흐름을 보게 된다면 수급적으로는 연기금을 중심으로 기관의 매수세가 이들에게 집중되고 있는 그런 흐름이고요. 이와 더불어서 차후에 원전 산업과 관련된 성장 기대감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대표적인 종목인 한전기술이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였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주에는 SK텔레콤의 강세가 상당히 눈에 띄었는데 오늘 SK스퀘어가 물적 분할 이후에 2.46% 상승으로 58,400원으로 강세를 보이면서 이틀째 강세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분할 이후에 낙폭과대 거의 40% 가까운 하락폭이 나왔었는데
있었는데요. 이에 따른 반등이 나왔다는 그런 분석이 대부분이고요. 수급적으로는 기관의 매수가 들어온 것이 눈에 띄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슈 중에서 테마 쪽에서 가장 눈에 띄었던 것은 한국전자인증을 중심으로 토스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의 강세가 눈에 띄었다는 부분입니다. 토스를 운영하고 있는 비바 리퍼블리카가 기존 주주들이 800억 원 규모의 지분 매각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토스의 지분 가치가 16조 원이 거론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관련 상장 기업들 중에서 토스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상당히 강세를 보였는데요. 한국전자인증은 5.67%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계산을 해보면 약 9천억 원의 지금 현재 지분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한국전자인증은 1,976억 원의 시가총액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관련주 중에서도 가장 큰 급등세를 보이는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2월도 하나투자증권도 오늘 좋은 흐름이 나타났죠. 자, 그리고 또 메타버스 관련주로 잘 알고 있는 종목들 중에서 좀 눈에 띄는 종목이 있었습니다. 오늘 자이언트 스텝이 강세 흐름을 보였는데 이 종목은 좀 더 주의해서 보셔야 될 것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고점 대비 좀 쭉 밀리면서 14% 이상의 강세로 마무리가 되긴 흐렸는데요. 유무상증자가 동시에 좀 추진이 되고 있는 종목입니다. 메타버스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서 1,000억 원의 자금 조달을 했는데 무상증자를 또 유상증자에 무상증자를 하면서 유통 주식 수가 종전보다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부분은 좀 더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 같은 소식들이 한꺼번에 이루어지면서 고점에서는 자이언트 스텝은 좀 밀렸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현대공업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은 제네시스 관련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오늘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18.71%의 상승으로 8,120원으로 마무리가 됐는데 제네시스 신형 세단이 계약 시작 첫날 12,000대 넘게 팔렸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관련주, 관련 부품사로 현재 알려져 있는 현대공업이 상당히 오늘 주목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처럼 개별 이슈를 가진 개별 종목들이 상당히 좀 눈에 띄는 하루였습니다. 12월 20일 3분 마감이었습니다.